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른바 보장성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 전문위원회가 20번이 넘는 회의 끝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되 받는 금액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하는 돈은 현행 9%에서 12%나 15%, 많게는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재정을 확보하게 돼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에 걸쳐 보험료를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1년에서 6년 늦출 수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도 2055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 시간을 8년 벌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추후 받게 되는 돈은 현재의 40%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란만 커지며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득대체율 보장 없이는 연금개혁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소득대체율이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도 좀 높이면서 실제로 좀 이 연금 재정의 기반을 갖다 확충하는 이런 방안들을 갖다 같이 좀 폭넓게 고민해야 되는데. 전문가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